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의 아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오늘은 아주 브랜드 명칭부터 이렇게 새로운 기업을 모셨습니다. 저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스튜디오 갈릴레이의 김현명 대표님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업을 소개하는 리드멘트에서 브랜드 명칭부터 색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저희 스튜디오 갈릴레이는 시청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일상적으로 네네. 사용하시는 버스를 조금 더 ICT 기술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회사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사용하시는 카카오 T나 우티 같은 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앱을 이용해서 버스를 원하시는 위치에서 타고 원하시는 위치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언제 설립했죠? 저희는 2019년에 설립을 네네. 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 DRT 사업에 뛰어든 건 202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튜디오 갈릴레이, 대충 기업 소개하면서 이 명칭의 용어 자체가 이렇게 감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네. 이 스튜디오 갈릴레이를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붙였는지 이거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 시작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에 TV를 보게 됐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유럽을 네.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갈릴레이가 그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네네. 교회에 의해서 갇혀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작은 창을 이용해서 본인이 만든 망원경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과학적 성과들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에서 저희 기업이 존재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 라는 철학을 담아서 저희가 스튜디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증 풀어가겠습니다.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응답형이라는 게 용어가 담고 있는 뜻처럼 네네. 수요자가 부르면 거기에 응답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초기에 나타났던 서비스들은 저희가 예전에는 택시를 길에서 잡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앱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러 택시 기사들 중에 가장 가까운 분이 와서 서비스를 해주는 형태. 네네. 거기가 이제 수요 응답형 서비스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이 서비스가 버스 형태로 넘어간 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은 택시는 이제 개인들이 이거 타는 경우가 많고 부정적인 이쪽 저쪽에서 이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한국의 버스 제도는 이제 공공성을 띠고 있고 네. 정해진 이렇게 장소가 있고 네. 또 개인이 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 소유에서 부른다 하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네. 그게 그 사회적 공공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쪽에 궁금증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사업을 하시면서 그거를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어떤 쪽으로 이렇게 그런 그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에 비해서 버스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네. 택시는 한 명이 부르면 한 대가 감염되기 때문에 1:1 매칭 기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버스로 넘어가게 되면 8명, 10명의 승객들이 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타고 싶어하고 서로 다른 위치로 가고 싶어하는데 네네. 이걸 묶어서 노선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계적인 예를 보더라도 물류 회사들이 주로 기술을 가지고 이 분야로 넘어온 경우들이 많고요. 물류 회사 출신들이.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회사들이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우버나 그랩에 비해서 세계적인 회사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이유가 출발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도 사실은 택시만큼의 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공공교통의 범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버스 회사하고 항상 손잡고 지자체의 도움 지자체하고 소통하면서 네네. 서비스를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예입니다. 네네. 사실은 도심보다도 네. 지역사회 이렇게 맨 시골이라든가 산길 속에서는 이 제도가 굉장히 유용성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사회적으로 이렇게 외곽단 지역이라든가 소외계층들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유용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외 지역이나 시골에 있는 교통들은 다 DRT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 핵심적인 고민이 네. 택시라든가 기존의 버스를 가지고 그런 지역들의 서비스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읍내에 한 분이 출발을 하셨는데 네네. 바로 옆집 분이 한 30분 정도 뒤에 나도 갔었어야 되는데 라는 니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분은 이제 그분이 갔다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앱을 이용을 하게 되면 두세 개의 예약이 한 30분 전에만 이루어지면 한 대의 버스가 여러 명을 태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을 덜 내거나 지자체 보조가 적더라도 모든 분들이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특히 각광을 받는 편입니다. 서울 그 시보다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회사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나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도농복합도시이거나 아니면 농촌 지역인 경우가 많고요. 네네. 도농복합도시의 경우에도 도시 지역보다는 외곽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DRT 기술이다. 이게 이제 뭔지 시청자분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DRT 기술은 몇 가지 기술이 합쳐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네. 먼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카카오티처럼 내가 차량을 부르고 싶다 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위치 확인 기술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 위치 확인 기술을 담은 앱이 필요합니다. 또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사분들도 네네. 내가 태워야 하는 소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네네. 또 이 플랫폼에서는 여러 명의 소비자가 동시에 호출을 하는데 특정한 버스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버스를 타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버스를 배차해야만 소비자도 유리하고 운영자도 유리한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다 결집돼서 DRT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DRT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 관광버스처럼 노선이 결정되지 목적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 갈 수도 있고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그러면 이 버스 회사 간의 충돌 문제 네. 지방자치단체 충돌 문제 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문제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건지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버스 회사를 파트너로 해서 버스 회사의 차량에 저희가 앱을 달아드리는 형태로 일종의 버스 회사를 모빌리티 회사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초기에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버스 회사들이 버스까지 다 운영해서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는 네. 반대로 저희는 복덕방 같은 역할을 한다. 주택이 없으면 부동산이 어떻게 역할할 수 있겠냐. 저희는 네. 협업하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는데요. 택시업계의 반대가 우려나 반대가 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네. 저희가 아무래도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정류장 위치나 이런 것을 모든 위치에서 타지는 않고요. 네네. 택시 기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택시 회사들, 조합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는 가급적이면 택시 중심으로 사람을 태웠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위치에서 좀 벗어난 지역의 버스 정류장을 가상으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정했다 하더라도 네. 택시랑 버스랑 네. 효율성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택시는 한 사람 태우면 되지만 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버스의 요금제를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 이런 네. 상태에서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편의성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만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택시하고 DRT가 어떻게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승객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네네. DRT는 많이 머물러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지역을 벗어나서 승객들이 콜을 하게 되면 해외의 경우에는 DRT가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DRT 회사가 우버나 택시 같은 회사를 불러서 멀리 있는 차량들은 너희가 좀 운송을 해줘 라고 운송을 맡기고 가급적이면 DRT들은 승객이 많이 타고 내린 지역 안에서 운영을 유지하려고 네네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구조를 많이 해외에서는 만들어 가고 있는 편입니다. 네, 우리가처럼 국토가 적은 국가보다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 기술이 글로벌성을 많이 갖고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해외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좀 잠시 스케치해드릴까요? 일단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전화로 교통약자나 노인분들을 사용하는 다이얼 라이드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서비스가 이제 DRT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네네. 대표적인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 비아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요. 그 기업이 지금 현재 기업 가치 평가로는 한 4.9조 정도가 되고요. 네네. 작년도 매출이 한 2,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초당적 인프라법이라 그래서 네네. 2026년 정도까지 1,500조 정도의 예산을 5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네. 도로철도, 혁신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통신, 전기 이렇게 네네. 5대 네트워크입니다. 그중에 이제 혁신 모빌리티 DRT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DRT 사업을 발주하고 있어서 미국의 비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세계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라든가 특히 그 중남미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네.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회사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전 세계 그 잠재 시장성 이런 걸 좀 어떤 그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도 그 같이 한번 해외로 진출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미주개발은행 쪽에서 연락이 와서 중남미 네. 쪽에 어느 지역이 이제 가장 적합한 지역인지를 초기 초기에 좀 살펴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회사가 많이 시장이 잠재적으로 클 거라고 보는 시장은 일단은 가까운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은 지푸니, 그다음에 태국은 툭툭 같은 노선이 없는 수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한 수단들이 버스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네네. 그런 수단들을 저희가 이제 DRT 형태로 바꾸게 되면 상당히 큰 시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중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버스가 운영되기는 어려운데 네네. 실제 이게 택시나 승용차로 넘어가는 순간 에너지 소비량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네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버스 수단은 아마 DRT로 많이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이 사업이 이렇게 크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좀 측면, 이 측면이 좀 바탕이 돼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지금 어떤 포션을 갖고 있는 건지 이것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스마트 네네. 시티 사업을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두 가지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버스가 우리나라에서 그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산업입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버스 산업에 우리나라 시내버스 산업이 한 10조 정도 운송원가 기준으로 된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한 30에서 40% 정도가 정부 보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금을 가지고 전체 운영비의 절반 정도 조금 넘게 지금 보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서 정부가 DRT 산업이라든가 모빌리티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온실가스를 저희가 많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수송 부분에서는 보통 그 일반 국민들께서는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곳에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 수송용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1인당 한 250리터 내외거든요. 그런데 경상북도나 충청북도에 있는 주민들은 1인당 한 1000리터 정도 사용하십니다. 이게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온실가스를 국가 차원에서 줄이기 위해서도 이런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서 지방에 이 승용차 이용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시청자분께선 또 벤처캐피탈 입장에선 좋은 기술이다. 근데 어떻게 개발했느냐? 그 네. 궁금한 동기라든가 이런 것, 창업 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저는 그 쭉 연구를 하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수학적인 최적화로 교통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우버나 그랩 같은 네. 회사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들을 했었고요. 네네. 국내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통공학과에서 교수 일을 2010년부터 쭉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모빌리티 산업이 국내에서도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잘 아시는 주요 모빌리티 기업들의 자문 교수들을 하고 알고리즘 네. 개발도 하고 국토교통부의 정책 발굴도 했었는데 제가 만든 알고리즘을 저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사에서 바로 적용해 주지 않고 또 제가 고민했던 정책들도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 바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작은 변화라도 내가 한번 스스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연구했던 기술들을 현재 하나하나 회사에 녹여놓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김 대표님의 어떤 의향, 의욕 네. 얼만큼 성취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처음에 DRT가 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을 때 사실 거의 공감을 얻지 못했는데 네네. 작년도에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로드맵에 보면 DRT가 굉장히 중요한 그 수단도 들어가 있고요. 네. 올해 스마트시티 그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결과가. 근데 5개 지자체 중에 4개 지자체가 DRT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제가 교수로서 해야 될 역할을 많이 만족을 시켰는데요. 저희 회사가 이제 이 DRT를 보급하는 데 굉장히 선두 기업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한 전체 제 목표에 한 5% 10%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 뭐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도시개발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최적 지역 우리 이제 저희 것처럼 그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먼델 교수라든가 이런 게 최적 이게 통화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최적 네. 이것이 이제 이런 그 플랫폼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요소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좀 시청자들 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최적이라고 하게 되면 네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이용자 입장에서의 최적이 있고 운영자 입장에서의 최적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서비스하는 관점에서는 DRT 산업은 이용자에겐 대기 시간 최소화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택시를 타는 것보다는 이제 우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이 사람이 타면 탈수록 우회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손님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어디까지 우회를 시킬 거냐. 일종의 제약 조건이라고 수학적으로는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목적 함수는 통행 시간이 최소화지만 네네. 제약식은 그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회 시간. 이걸 가지고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걸 저희가 이용자 관점에 최적화라고 부르고요. 네. 아무래도 운영자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최소화되고 투입되는 차량이 최소화되는 것을 최적화라고 보고요. 이 두 가지의 트레이드 오프를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찾아내는 게 저희 플랫폼의 역할이고 기술의 역할입니다. 네. 지금 수요 응답형. 일종의 맞춤형 그 버스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럼 요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아무래도 버스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임의로 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내버스 회사와 협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지급하게 되는 보조금이나 네네. 일반적인 현재 비용 구조에서 저희가 영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금의 상승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존의 대중교통 요금을 그대로 타고 일반 분들은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노선이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운행 거리의 단축이라든가 혹은 이게 아무래도 이용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수요가 증진됩니다. 네네네. 거기서 오는 편익들은 지자체와 운수사가 다 가져가시고요. 네네. 저희는 기술을 이용하는 구동료만 운수사로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버스 분야에 나머지 분야도 적용 기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확장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수요 응답형 그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모빌리티에 버스만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제일 대표적으로 이 기술이 온 그 고향이 원래는 물류 분야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도시내 이제 단거리 물류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로봇 배송 같은 것에 다 네. 이용될 겁니다. 네네. 로봇들이 이제 도시내에서 한 4,50대가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네. 수요 응답형 버스를 부르는 것처럼 나 내 택배를 부르고 싶다라고 하면 집에서 픽업을 해서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 드리고 여러 개를 묶어서 배송하는 기술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많이 보급된 UAM 같은 것들도 이제 여러 대가 떠다니게 되면 손님을 누가 태울까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UAM도 이 플랫폼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로봇 택시, UAM, 뭐 로봇 배송, 물류 배송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통수단이나 이동체에 이 기술이 적용돼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접 DRT 기술을 위해서 직접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각종 융합적인 측면에서
다른 그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참여할 수 있는 네.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을 걸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네네. 저희도 연락을 그 컨택을 받았지만 이제 물류 쪽하고 저희 이제 여객 운송 합쳐보는 게 어떠냐라는 네네. 얘기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농어촌 지역으로 가게 되면 실제 집 앞까지 택배를 보내는 경우들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집 배송 센터가 우체국이라든가 특정 지역을 선정해 놓고 마을의 이장님 같은 분들이 자기 본인 이제 마을에 들어가는 물건들 한꺼번에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모아서 가져가시는 형태로 서비스가 돼서 네네. 보낼 때도 불편하고 받을 때도 불편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DRT는 매일매일 돌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DRT가 들어갈 때 배송을 같이 하는 게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들은 물류회사에서 많이 주고 계시고요. 근데 이 기술을 적용할 때는 그런 부분에 문제, 네. 한계점을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우편국이라든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네. 그런 쪽에 좀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공공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우편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그 인력으로 도는 것보다는 사실 하루에 우체국이 한번 방문하고 DRT가 한번 방문하는 비효율성을 유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DRT가 가면서 우체국에서 픽업을 해서 특정 지역으로 들어가는 우편들을 동시에 실어 나르는 형태가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R&D 형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네네. 농어촌 지역에 이 DRT 차량에 ATM 기계를 설치해서 네. 실제 그 은행 업무를 처리해 주는 아이디어들도 DRT에 실어보자라고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가 그 중소기업 지능 공단에서 네네.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R&D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경상남도에 지금 현재 사업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DRT가 어떤 부가 서비스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내신 아이디어가 은행 업무를 보러 읍내까지 가기가 너무 멀다. 농촌에 있는 이제 노인분들이 그래서 DRT 차량 뒤쪽을 좀 개조해서 네네. ATM 같은 것들을 이제 싣고 방문을 하면 네네. 그때 방문을 했을 때 앱의 방문 시간들이 뜨니까요. 네네. 그걸 이제 알려드려서 돈을 찾는다거나 돈을 뭐 하는 네네. 그런 업무들을 같이 한번 합쳐보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지금은 이제 R&D 이제 기획 단계지만 그런 차량들이 나오게 되면 강원도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잡고 있는 계획은 네네. 최대한 많은 시범 사업 지역을 늘리고. 그리고 조금 더 큰 규모의 DRT 도입을 할 수 있는 지자체들을 지원해서 기업의 성장을 이제 도모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요. 네네. 궁극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 기술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네네. 최초의 시범 사업을 실행했던 곳이 경기도 과천인데요. 네네. 경기도 과천이 아파트 지역뿐만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굉장히 넓은 교외 지역이 있습니다. 네네. 그 지역들에 저희가 재미있게 본 것이 빌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빌라들이 강남에 굉장히 인접한 지역인데도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아서 분양이 되지 않는 빌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딱 들어가고 나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부동산 블로그에 이제는 대중교통이 저희 빌라에도 연결이 됐다. 그러면서 많은 홍보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는 이런 DRT 기술들이 전국에 공급이 되게 되면 굉장히 대중교통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물론 이제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지역에다가 집을 짓더라도 이동에 불편 없이 다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열심히 하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가 국가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큰 저희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부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유니콘 이상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아프리카나 동남아라든가 남아메리카까지 저희 브랜드 그리고 한국의 이름을 달고 버스들이 운영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꿈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서 어디든 주거하고 어디든 이동하실 수 있도록 스튜디오 갈릴레이의 바로라고 하는 서비스가 도움을 줬다라는 평을 10년이나 20년 뒤에는 꼭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창업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특별히 네. 이렇게 고마운 임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직원 자랑, 임직원 자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아무래도 이 사업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네. 기술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이제 부사장님이신 임영주 부사장님이 네네. 경영에 관련된 도움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알고리즘 설계하고 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부분은 굉장히 다른데요. 네네. 굉장히 큰 기업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개발을 총괄하고 계셨던 박태원 부사장님과 진영민 소장님도 제가 오퍼를 드렸을 때 흔쾌히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또 학술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서울시에서 실제 이제 경제정 그 교통정책을 운영하셨던 강진동 본부장님도 네네. 서울시에서 과장으로 계셨던 상황에서 제가 오퍼를 드렸을 때 퇴직하시고 저희 쪽에 오셔서 지금 그 아무래도 버스 정책 전체 총괄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꼭 감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임직원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저도 스튜디오 갈릴레이 김 대표님과 임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스튜디오 갈릴레이의 김 대표님과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오랜만에 좋은 기업을 모셨다. 특히 민간에 이렇게 사유재 성격을 갖고 있는 것과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한 기업에 의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 기업을 모셨기 때문에 사실 저로선 굉장히 오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앞에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드릴 사항은 공공재 성격으로 내가 내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은 이 기업에 대해서 사실 임직원분들의 개인적인 소양이라든가 개인적인 이런 걸 볼 때는 훌륭하게 아마 이렇게 내부적으로 갈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분들이 이렇게 이것을 아껴서 국민 그 대중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 후원과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